신짜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오늘은 징평군에 위치한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유명한 체인점도 많지만 이피디님이 징평에서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고 요리하는 곳이 있다고 해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에 방문하니 손님들은 대부분 베트남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진열장에는 베트남 식품들을 판매하시는 듯해요. 메뉴판을 보니 베트남 쌀국수를 퍼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게 대표 음식인 퍼보랑 반미를 주문했어요. 반미는 베트남식 바게트를 반으로 가르고 고기와 채소 등을 속재료로 넣어 만든 베트남식 샌드위치입니다. 저는 쌀국수 체인점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나 봅니다. 약간 밍밍하면서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고수의 특유의 향을 좋아해서 추가로 주문에 많이 넣어서 먹었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지 익숙하지 않은 맛입니다. 포하노이에는 베트남 현지에 가지 않아도 현지와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성비 좋은 베트남 음식점이라고 보입니다. 방문하시는 대부분 말이므로 믿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손님은 소고기 쌀국수가 현지보다 낫다고 하시네요. 베트남 분들이 추천한 베트남 쌀국수집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국강 먹방 리뷰는 진평군 포하노이입니다. 댓글로 맛집을 추천해 주시면 국강의 먹방 리뷰는 계속됩니다.